당신은 수많은 죽음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소방관과 아이 대신 방화범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방화범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리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일가족 중에 단 한 명만 살려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2023년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최지영 작가의 단 한 사람은 하나의 장르로 소개하기 참 어려운 소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장르를 나누자면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 한 사람은 수명 중개인에 대한 장편 소설입니다. 주인공 목화는 꿈을 빌려 생생한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의 지시에 따라서 단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뿐이라니. 단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옥이 되어버린 그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장미수는 신복일과 결속하여 다섯 사람을 낳았다. 그들의 이름은 일화, 월화, 금화, 목화와 목수. 일화와 월화는 두 살 터울 자매로 어릴 때부터 자주 싸웠다. 목화와 목수는 이란성 쌍둥이.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일화는 12살이었다. 쌍둥이가 혼자 힘으로 앉을 수 있게 되자 금화는 병원 놀이를 시작했다. 금화는 의사, 쌍둥이는 환자. 쌍둥이가 걸음마를 떼자 금화는 술래잡기를 시작했다. 금화는 도망가고 쌍둥이는 쫓아갔다. 쌍둥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금화는 학교 놀이를 시작했다. 금화는 선생님, 쌍둥이는 학생. 금화는 쌍둥이에게 마음껏 숙제를 내고 야단을 치고 벌을 세웠다. 쌍둥이가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나이가 되었을 때 금화는 대장놀이를 생각해냈다. 이제부터 언니는 대장이고 너희는 부하야. 부하는 대장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거야. 예전과 달리 쌍둥이는 반발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대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화는 놀라서 대꾸했다. 내가 언니니까 당연히 대장이지. 쌍둥이가 금화를 불렀다. 금화는 멈춰서서 뒤돌아보았다. 바람이 불고 커다란 나무가 입을 벌리듯 우직끈 기울었다. 쌍둥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쌍둥이는 울면서 금화를 빼내려고 했다. 커다란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쌍둥이는 사람을 찾아 소리를 질렀다. 금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쌍둥이는 비명을 지르며 금화를 불렀다. 새들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지켜보는 수많은 눈. 무엇도 인간을 돕지 않았다. 목화가 울면서 말했다. 내가 어른들을 불러올게. 목수가 목화를 따라 일어섰다. 넌 여기서 언니를 지켜. 목화의 말에 목수가 울면서 대답했다. 나 무서워. 같이 울면서 목화가 말했다. 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빨리 갔다 올게. 목화는 달렸다. 넘어지고 달리고 넘어지고 달리면서 쉬지 않고 비명을 질렀다. 목화는 빌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산을 오르던 어른 네 명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나무에 깔려있는 사람은 금화가 아니라 목수였다. 어른들은 힘을 합쳐 나무를 들어올렸고 간신히 목수를 빼냈다. 목화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울 수도 없었다.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금화를 찾았다. 금화는 없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어른 한 명이 몫을 업고 달리듯 산을 내려갔다. 그를 보호하듯 다른 한 명이 바짝 뒤따라갔다. 다른 한 명이 목화의 양팔을 붙잡고 괜찮은지 물었다. 여기 언니가 있었다고, 원래 언니가 있었다고. 목화는 말할 수 없었다. 어른이 목화를 업었다. 목화는 발버둥을 쳤고 언니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꺽하는 외마디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겨우 발버둥을 쳤다. 어른들은 목화를 달래면서 목화의 몸을 짓누르듯 제압하면서 산을 내려갔다. 갈비뼈 골절, 북부 장기 손상, 근육 손상, 뇌진탕,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은 목수는 응급조치를 받았고 계속 잠을 잤다. 충격으로 인한 단기 실어증과 가벼운 찰과상 진단을 받은 목화도 계속 잠을 잤다. 잠을 많이 재우는 편이 아이들에게 좋다고 의사는 말했다. 목화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어른들은 쌍둥이에게 다투어 질문했다. 산에는 왜 갔니? 거기서 무엇을 했니? 나무가 쓰러졌다고? 갑자기? 그만은? 근처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돼. 목화는 말하지 못했고 목수는 기억하지 못했다. 다시 며칠이 흘렀다. 목화는 말을 되찾았고 목수는 위기를 넘겼다. 쌍둥이는 산에서 일어난 일을 말했다. 어른들은 쌍둥이의 말을 믿지 못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말이기에 믿지 않았다. 언젠가 충격이 가라앉으면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리라 믿었다. 그만은 실종 처리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금화가 죽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살아있다면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그러나 현장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 사건을 함께 겪은 신목화와 신목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신금화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다. 이것은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목화가 16살 되던 해 봄이었다. 꿈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높은 곳에서 연이어 투신했다. 누가 더 잔인하게 죽는지 시합하는 것만 같았다. 투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공포에 짓눌려 울었다. 제발 그만하라고, 죽지 말라고, 그곳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높은 건물에서, 절벽에서, 대교에서, 선박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동시에 보였다. 발버둥을 치다가 목화는 꿈이란 것을 깨달았다. 꿈이란 걸 알아도 투신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건 무서웠다. 사람들의 눈빛, 소리, 붉은 피, 냄새, 공포에 질린 표정, 손상된 몸이 생생했다. 시공간은 뒤엉켜 있었다. 어딘가는 밤, 어딘가는 밝아오는 새벽, 또 다른 곳은 저물어가는 오후였다. 시간의 흐름 또한 달랐다. 어떤 사람은 아주 느리게 떨어졌고 또 다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망연히 바라만 보다가 목화는 다시 깨달았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 투신하는 사람들을 꿈을 빌려서 꿈이라는 가장 안전한 렌즈를 통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이라면 그토록 생생할 수가 없었다. 목화는 그저 지켜봤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쳤다. 눈을 감고 있으므로 다시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보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 오카는 기도했다.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계속 죽었다. 오카는 다시 기도했다. 어떻게든 이 꿈에서, 아니 이 현실에서, 아니 꿈으로 보는 현실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구해달라고. 그 순간 수많은 투신 장면이 사라지고 한 사람이 보였다. 동시에 목소리가 들렸다. 가서 받아. 모카는 몸을 움츠렸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의심하지 말고 구해. 모카는 더욱 움츠렸다.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받으면 살아. 망설이다가 모카는 달려갔다. 굉장한 바람이 느껴졌다. 열기가 모카와 함께 움직였다. 두 팔을 앞으로 내밀자 열기는 더욱 거세졌다. 추락하던 사람들은 모카에게 닿지 않은 채로 모카의 두 팔 위에서 바람을 따라서 한없이 가벼운 깃털처럼 잠시 떠올랐다. 모카는 뒤로 물러났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았다. 마침내 모카는 눈을 뜰 수 있었다. 익숙한 벽지가 보였다. 지각몽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현실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모카는 목소리의 정체를 알았다. 꿈에서는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다. 어떤 틈과 같은 것, 꿈과 현실의 균열, 어긋나는 지점 또는 미세하게 맞닿은 선, 증명할 수 없으나 존재하는 세계, 가능성으로 남아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사건. 모카는 그 말을 생각했다. 투신하는 사람 중에 금화가 있었던가? 있었다면 바로 알아봤을 것이다. 명령하는 목소리가 금화였던가? 그랬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금화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자기가 겪은 비현실적인 경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모카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말이 안 되잖아. 중얼거렸다. 몸에 서서히 힘이 돌았다.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 쯤 모카는 손으로 두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말이 안 된다고 되뇌었다. 꿈이 아니었음을 자각하면서도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모카는 쓰러지는 나무를 떠올렸다. 다시금 질문을 던졌다. 내가 나무에 깔릴 수도 있었어. 왜 나만 무사했지? 사람들을 부르러 달려갈 때 모카는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무는 목수를 향해 쓰러졌다. 무섭다고 말하던 목수에게 모카는 지시했다. 넌 여기서 언니를 지켜. 만약 다르게 말했다면, 내가 여기서 언니를 지킬 테니 너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말했다면 나무는 모카를 향해 쓰러졌을까? 금화가 사라지는 순간을 모카는 목격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 자리에 모카가 있었다면 금화는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일어난 일은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모카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다. 숱한 상상이 진실로 존재하는 각각의 세계를 상상했다.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느닷없는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 눈 깜빡할 사이에 생사가 갈리는 일. 눈앞에 펼쳐지던 수많은 장면이 사라지고 한 사람이 보였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 여자의 측면으로 트럭이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가서 막아. 모카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질문했다. 신금아는 어디 있어? 질문하지 말고 가서 구해. 모카는 달리 물었다. 신금아는 죽었어? 네가 구하면 살아.
목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한 대답을 기다렸다. 모른다는 대답이라도 들어야 했다. 갑자기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자전거를 탄 여자는 멈춘 듯 보였다. 트럭 또한 정지한 것 같았다. 그들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목화는 대답을 듣고 싶었다. 버티고 싶었다. 그러나 일어날 일이 목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고는 일어나겠지만 목화가 구하면 여자의 죽음은 막을 수 있다. 목화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했다. 제발 말해줘. 싱그마는 어떻게 됐어? 죽었다면 시신이 있는 곳이라도 알려줘. 느리게 흐르던 시간에 서서히 속도가 붙었다. 트럭과 여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목화는 대답을 들어야 했으나 사람을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목화는 울면서, 서럽게 울면서 여자에게 다가갔다. 트럭에 부딪혀 멀리 날아가는 여자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열기가 일었다. 여자는 눈송이처럼 가볍게 치료 가능한 부상을 입을 만큼 안전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눈을 떴다. 목화는 생각했다. 금화 언니는 죽지 않았어. 죽었다면 대답했을 거야. 목화는 처음으로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죽음을 지켜보기만 했다. 눈을 뜨자 구토가 시작되었다. 먹는 것 없이 계속 토해서 식도가 손상되었다. 목화는 버티며 질문했다. 너도 내가 필요하잖아. 이러다 내가 죽어버리면 어쩌려고? 탈진으로 시야가 흐렸다. 장미수는 목화의 팔에 주사기를 찔러넣고 수액을 연결했다. 눈을 떴을 때는 목수가 보였다. 목화의 곁에 모로 누워 잠든 목수의 얼굴. 갓 제대해서 얼굴은 구릿빛에 머리칼은 짧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금화가 보였다. 금화는 잠든 목수의 머리칼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쓰다듬고 있었다. 눈앞에 금화는 그때처럼 어리지 않았다. 목화만큼 자라 있었다. 어깨에 닿는 머리카락을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 줄무늬 셔츠에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은 금화. 어릴 때보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져 눈매가 더 길고 눈썹이 짙어진 금화.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에는 주근깨가 생겼고 입술은 조금 거칠해 보였다. 금화 옆에는 커다란 백팩이 있었다. 언니? 잘 잤어? 언니,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 여기저기 다녔어. 미쳤어. 그 긴 시간 동안 말도 없이 다들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 세상이 너무 넓어서. 엄마는 어디 있어? 아빠는? 목수야, 일어나봐. 언니가 왔어. 목수야. 목수도 알아. 인사했어. 근데 잔다고? 언니가 왔는데 자고 있다고? 금화가 웃으며 말했다. 너도 자고 있었잖아. 목화는 심장에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꿈이어선 안 되니까. 꿈이라면 깨어날 테고 금화는 사라져버릴 테니까. 걱정 마. 네 꿈은 특별하잖아. 목화의 생각을 다 안다는 듯 금화가 말했다. 언니도 알아? 그럼 알지. 그럼 이건 꿈이 아니야? 이분법으로 나누면 편하긴 한데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서 인간의 말로는 풀어낼 수 없고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 그래도 설명해줘. 내가 나중이라도 이해하게. 언니는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거짓말. 언니는 진짜 어디 있어? 이것 봐.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잖아. 목화도 금화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꿈이었다. 꿈은 현실이 아니다.
그러나 목화는 꿈을 통해 현실의 사람을 살렸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숱하게 경험했다. 목화는 생각했다. 침착하자고.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지 모른다고. 언니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만은 언니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말했다. 자책하지 마, 목화야. 기운을 차리고 밥을 먹고 너의 일을 해. 금화의 손은 부드러웠다. 온기가 느껴졌다.